최근에 제주 4.3 항쟁이나 여순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작되면서 6.25 전쟁 당시에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전남 지역에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지적이 잇따랐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실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 유족회 사무실에 한국 전쟁을 겪은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전쟁 중 숨진 가족들에 대해 2기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미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동생도 죽고 있는데 집도 다 꼬시려고 나 혼자 큰 집에서 살았어요. 한국 전쟁 당시 적대 세력이나 군인 그리고 경찰이 학살한 대한민국 민간인은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5만 9,900여 명. 이 가운데 전남은 4만 3,500여 명이 희생돼 72%나 되고, 이어 전북과 충남,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등의 순입니다. 특히 전남에서 영광군은 2만 1,200여 명이 숨져 전남 피살자의 절반이나 되고, 영광의 여성 피살자는 전국 여성 피살자의 절반 가까운 7,9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73%가 될 정도로 가장 희생자가 많은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 같은 질타에 곧바로 실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실태 조사와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이 돼서 조사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하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미 많은 한국 전쟁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조사를 주장합니다. 유족이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떠부른 거죠. 고향을 다 뿔뿔이 터져버렸어. 또 가족 전체가 희생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되죠. 2기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조사와 접수 기간은 앞으로 2년. 유가족들은 이번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며 피해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